예, 같이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ETS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 복사를 해서 그대로 IX, SMIX 환경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복사를 했고, 뭔가 에러가 떴네요? 그렇네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얘를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해놔야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놨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에러도 있고 에러 아닌 것도 있고 그러네요.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ETS 왜 이렇게 깨졌나요? 그림이 안 예쁘네. 다시. 자, 제일 처음에 ETS New 요거 끊겨버렸습니다. 다시 지울게요. IX, SMIX 해서 됐죠? 자, 익스프트 볼게요. ETS New 제일 먼저 탭을 만드는 겁니다.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public named table 들어갔습니다. public이 키고 named table이 이 public이라는 키의 value입니다. key value. 그죠? 그래서 테스트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ETS insert에서 테스트 테이블에 key value를 또 넣었습니다. 그죠? 키 밸류 넣었고 또 밑에 키 밸류를 또 넣었고 다음에 키를 넣었는데 키는 밸류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셋입니다. 셋이니까 같은 게두번 반복해서 넣는다고 데이터가 두개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데이터가 두개 들어가려고 하려면은 듀플리킷이라고 하는 옵션을 새로 줘야 돼요. 그렇고 다음에 인서트에서 뉴 밸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테이블의 키를 보면은 키뉴 밸류. 그러니까 키에 대응하는 값이 new value죠. 이번에 value가 new value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duplicate 선택하지 않고 mutable 하단 말이에요. ETS는 mutable 했죠. immutable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새로운 데이터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wrong key, 잘못된 키를 호출하게 되면은 없습니다. 그죠? ETS delete. 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키 밸류라고 했는데 그 아니에요. 옵션을 준 겁니다. 테이블의 옵션. 그죠?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옵션이 퍼블릭이니까 누구든지 어느 프로세스든지 와서 이 테스트 테이블에 값을 적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왜냐니까 지금 ETS new를 누가 만들었나요? IX가 만들었잖아요. 셀프가 만들었어요. 셀프가 이렇게 138번이 얘를 만드는 거죠. 그죠? 테스트 테이블을. 그런데 138번 외에 게임 프로세서들은 다 제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각기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 테이블에다 자기의 기록을 남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을 둔 겁니다. 퍼블릭은 누구나 읽고 쓰고 할수 있는 것이고, 프로텍티드는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프라이빗은 여기 있는 만든 프로세서, 부모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프라이빗이죠. 그죠? 그리고 네임드 테이블은 이름을 지정된 테이블이라는 말입니다. 테스트 테이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이 테이블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디폴트가 named 테이블이니까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넣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을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TS delete 하면 됩니다. 그죠? delete는 argument가 두 개예요. 그런데 지금 error가 떴죠? 당연하죠. 지금 error 팀만 넣어놨잖아요. 그죠? 나중에 delete 쓰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ETS lookup은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테이블에서 키를 가져온 거고 셀프. 예, 이게 다본 거네요. 이건 LT 데피니션을 지금 적어놨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보겠습니다. 치워두고 이만큼 가져와서 게임 엔진 스타트 링크 됐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게임 지금의 아일랜드 게임이에요. 게임 파일에서 스타트 링크 주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피터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주피터, 네임이 주피터입니다. 네임이 주피터이고, 아일랜드 게임 네임이 어디로 갔나요? 스타트 링크 네임. 여기서 와서 이 네임이 젠서브 스타트 링크 네임을 호출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젠서브가 이닛으로 호출하죠. 이닛으로 호출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젠서브 이셀프는 젠서브의 PID가 되죠. 그죠? 젠서브의 PID가 호출을 해서 send self 자기 자신에게
욕을 보내고 네임을 보냈죠. 네임을 보내서 뭔가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 와서 밑에 인포에 와서 지금 이전 상태 없으니까 새로운 상태로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상태로서 게임 스테이트 이름으로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 단계입니다. 지금은 위에는 테스트 테이블로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게임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적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ETS lookup에서 게임 스테이트 주피터라는 이름의 게임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보면은 초기화되어 있는 뭔가 나타나겠죠. 그게 이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초기화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주피터하고 슈퍼맨하고 둘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고 보드도 아일랜드들이 5개가 세팅이 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히트 점수들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이 데이터 나중에 굉장히 커져요. 커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서 150번이잖아요. 이 150번이 크래시 되었다가 다시 되살아날 때 재밌는 것은 이 주피터라는 이름은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PID만 달라지죠. PID는 달라지지만은 이 데이터는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쓰게끔 이렇게 우리 구성하는 게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본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것도 좀 볼까요? 이거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것도 복사를 해서 요 크게 많이 호출이 됐네요. 먼저 게임 이건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번에 모란디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란디를 했고 ETS lookup에서 게임 스테이트 모란디 밸류 이렇게 담은 거예요. 모란디란 이름의 밸류 이렇게 담은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밸류의 플레이어 1의 네임은 얘죠. 얘고 밸류 2는 닐이고 그죠? 애드 플레이어 합니다. 로스코 했습니다. 다음에 룩아웃 보면은 이렇게 로스코 들어와 있죠. 그죠? 했고 밸류 1의 네임은 무란디가 되고 밸류 2의 네임은 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킬하는 거예요. 킬했다가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이겁니다. 그게 밑에는 요 내용입니다. 여기 그래서 복사를 했다가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해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는 다음 에피소드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자 밑에서 위에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무란디 비아투플 이름 무란디라는 비아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비아투플 만들었죠? 만들었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 모란디 프로세스의 이름이에요. 그죠? 모란디가 진행하는 게임 프로세스의 이름이 비아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sys get state 비아 이 이런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스테이트가 이거잖아요.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그리고 룰즈는 이런 룰즈. 그죠?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스테이트 데이터의 모란디가 되고 다음에 sysget state 데이터 이 같은 내용이 왜 두 개가 들어있나요? 같은 게 두 번 들어있군요. 요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 그죠? 그리고 player2 name 역시 새로운 로스코어가 되어있죠. 그죠? 지금 이걸 이렇게 넣었을 게 아니라 process exit가 지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 process exit가 안 빠졌나요? 제가 못 봤나요? 여기 있군요. process exit 해서 가붐 process exit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있던 프로세서를 엑시트를 한 겁니다. 그죠? 엑시트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다시 이 비아 게임 투플의 이름으로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이전에 있던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엑시트 한 다음에 이 새로 만들어지는 얘의 PID 그죠? PID 얘의 PID를 호출해보면은 이전에 있던 PID와 달라지게 되겠죠. PID를 알아보는 명령은 뭐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이 비아의 PID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150번이었잖아요. 150번이 아니라 다른 번호입니다. 다른 번호인데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프로세서, 다른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이 이름에 링크되어 있던 프로세스가 150번이었잖아요. 근데 그 150번이 크래시 되었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이름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이름에 할당되어져 있던 스테이트도 역시 여기에 할당을 시켜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은 좋긴 한데, 남아있는 건 좋긴 한데, 나중에 이 100만 명이 게임을 했다. 그죠? 100만 명이 게임을 하고, 다 집에 가고, 지금은 뭐 한 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99만 9999명의 게임 데이터가 내 메모리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걔를 다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우는 게 이 부분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릴게요.